내 이야기가 조금 보충할 게 있는데, 경전을 이제 예를 들어서 결집한다 하면은 그 어디에다 딱그 초점을 맞춰놓고 결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환경 같은 데는 보면은 그 사리불이니 목걸레이니 뭐 기타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출가하기 전이거든요. 성도해서 성도한 그 순간을 성도했을 때 말하자면은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춰서 경전을 편찬한 것이 환경이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거기다 끼어 넣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에다 초점을 맞췄으면은 성도했을 때 아무 제자가 없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 그 뜻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 뜻을 전하는 데. 어차피 경전은 500년 뒤에 설했으니까 제자들의 역사를 다안 입장에서 경전을 편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열반경 같은 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그 열반의 순간에다 초점을 맞춰서 설한 거예요. 그 금강경 같은 것은 이제 부처님이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어떤 공사상을 드러내기 위한 고 입장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서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그 어떤 부분 부분의 어떤 인물이라든지 상황 설정 같은 거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고집하기로 하면은 뜻이 안 들어가는 거야. 뜻이 이해가 안 돼. 안 맞거든요. 그게. 모순이거든. 근데 그걸 이제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은 그게 모순이 아닌 것이 부처님이 성도했을 때 제자가 아무도 없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무수한 제자들이 등장한다. 왜 그러냐?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보면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그 시간과 공간에 아무 장애가 없이 특히 이제 환경 뜻은 더욱 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이제 경전 결집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또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현재 미래 불이 기수무유량 하되 여기 제 반편으로 연설 여시법 하시며 그랬어요. 앞에는 과거 부처님 이야기했죠. 여기는 현재 부처님 그리고 미래 부처님 그 숫자가 무유량이라 한량이 없다 이 말이요. 여기도 보십시오. 현재 부처님도 그렇고 미래 부처님도 그 숫자가 한량이 없다 그랬으니까 어디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도 얼마든지 많은 부처님이 있었고 또그 과거에도 마찬가지요.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수한 깨달은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럼 그 부처님이 누가 됐든 간에 그 시대 중생들에게 맞는 설법을 이제 말하자면 경전으로 이렇게 편찬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불교 상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 출가할 때의 모습을 설해도 역시 불교 전체가 다그 속에 반영이 되고. 부처님이 성도할 때 성도였던 그 세계에다가 초점을 맞춰도 불교 전체가 그 속에 반영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치가. 쓰시겠습니다. 현재 미래 불이. 여기 제 방편으로 그랬죠. 또한 모든 방편으로 현재 방편.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전부 방편이거든요. 진리를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얼마든지 이리저리 걸림없이 그렇게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그리고 저 법화경에 그런 말 나오죠. 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없는 이야기도 하고 혹 남의 이야기도 하고 혹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연설 여시법이라 이와 같은 법을 연설하시며 연설하신다.
그랬어요. 현재 미래불 쓰시겠습니다. 현재 미래불, 현재 부처님과 미래 부처님이. 기수무유량 하되, 기수무유량 하면 그 숫자가 기수무유량 하되 여기 제 방편으로 연설 여시법, 이와 같은 법을 연설하시며 그 다음에는 두 구절하고 마지막 저 네 구절, 그 모두 여섯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금자 세존이 종생 출가하냐, 득도 전법륜하사대, 여기 방편설 하시니, 세존설 실도요, 파순 무차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사리불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여금자 세존이 예컨대 지금 세존께서 종생급 출가하사 태어남으로부터 종생 생으로부터 출가하셔서 그렇죠.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사문유관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출가를 드디어 하죠. 그리고 득도, 6년 고행 끝에 득도하죠. 도를 얻고. 득도하고 나서는 이제 법륜을 굴리죠. 전 법륜. 설법을 하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6년간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49년간 법륜을 굴렸어요. 법회를 많이 해가지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이렇게 끼치고 그 후로 수많은 깨달은 부처님이 또 출생하고 깨달은 부처님이 또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또 이제 법륜을 굴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여기 방편설 하시니 그러면서 또 한 방편으로 말씀하시니 방편이 어디든지 다 먹히니까 방법이란 뜻입니다. 이건 이제 뭐 거짓이란 뜻이 아니고 방법으로서 그 당시 또 그 사람에게 또 그 시대 그 지방 그 민족에게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방편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칠성도 모시고 산신도 모시고 뭐 심지어 용왕단 산신단 다 모시는 그런 그, 그 토속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부처님하고 인연 맺고 부처님의 정법으로 말하자면 인도하려면은 그런 큰절에 가면 이제 그런 게 산신각도 있고 실성단도 있고 온갖 거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성실성 같은 이들도 맨 처음에 철 없을 때 저기 저 봉암사에서 20대 30대 한참 뭐 팔팔한 그런 그 신심으로 수행할 때 산신각 때려부시자 칠성각 때려부시자 그래 그 운동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없었습니다. 산신각 없애고 그랬거든요. 그게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지. 예, 중생들을 건지려면은 칠성 찾아온 사람도 받아주고 산신 찾아온 사람도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 마음이지. 그건 이제 원불교 아주 순수 불교에는 산신도 없고 칠성도 없다. 요거 하나만 알고는 그거 하나만 알고는 칠성각 부수고 뭐 산신각 부수고 하는 그런 운동이 한때 있었어요. 그 참 한쪽만 아는 거죠 그거는. 여기 방편설 방법으로서 설하시니 세존설 실도요. 세존이 진실한 도, 실다운 도를 설하고 파수는 무차사라 그랬어요. 이 파순이란 것은 마왕, 마구니 중에서도 제일 대장 마구니 이름이 파순이라. 그래서 파순 하면 마구니 중에 왕이다 그랬어요. 마구니는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마구니가 어찌 이런 그 법화경 같은 것을 설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구니는 그냥 곧이 곧대로 이야기하지 그 칠성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중생을 위해서는 칠성각도 세우고 산신을 필요로 하는 중생을 위해서는 상인각도 세우고 그 제도 하는 방법이니까 그건 이제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부처님 법이다. 파수는 그렇게 못한다 말이야. 마왕은 그렇게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참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서 출가해가지고 득도 하시고 법륜을 굴리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진실한 도, 실다운 도를 세존이 설하셨다. 그 다른 마구니들은 이렇게 할 줄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또 쓰시겠습니다. 예근자 세존이. 예컨대 지금 세존이. 종생 급출가하사 득도 전법륜하시면 도를 얻고 이제 성도, 성불, 득도, 깨달음, 정각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죠. 한 가지 사실인데 득도라고 하고 성불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도제일 돌아오죠. 며칠 안에 그 이제 득도일, 성도일, 성불일 성불한 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득도 전부는
전부는 하시며 여기 방편설 하사대 세존설 실도요. 세존께서만이 이 진실한 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설 실도요. 파순 무차사입니다. 파순. 마왕 파순. 이런 일이 없다. 무차사다. 이런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이시 아정지 비시 마작불 이언을 아타 이망고로 이시 마소이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인 거 아니 이제 사리불 이야기인데 이시 아정지 이것으로서 나는 결정코 안다 무엇을 비시 마작불 마구니가 이 부처를 지은 것이 아니거늘. 마구니가 부처를 지은 줄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비시 마작불 이언을 그랬죠. 아타 이망중 이망고로 내가 의심의 그물에 떨어진 까닭으로 이거 그 법화경 그동안은 이제 여기 저 사리불어 말하자면은 어떤 입장에서는 법화경 이전까지는 아주 그 성문, 소성 성문의 어떤 그, 고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소성 성문들은 지금도 남방불교 태국 같은 데는 그 기껏해야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라한밖에 안 되고 성불한다는 말이 없어요. 아예. 일반 사람들은 성불한다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는 성불한다고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성불한다는 것을 그야말로 식은중복듯이 그렇게 쉽게 하는 말이다. 그 법화경에 와서는 성불한다는 소리가 무수히 나오니까 이건 틀림없이 마구니가 부처가 돼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게 아타 음항이라. 의심의 그물 속에 내가 떨어졌다. 그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동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성불한다는 말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불한다는 걸 그건 이제 마군이나 하는 소리로 그렇게 아는 거야.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반영한 것입니다. 마군이가 부처가 된 것은 아닌데 이상하다. 아타 이망고로. 내가 의심의 그물 속에 떨어진 까닭으로 그래서 위시마소이다. 마구니가 한 바인 걸로 여겼다. 위시마소이. 마구니가 한 바. 마구니의 소위로 여겼다. 틀림없이 부처님이 마구니는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마구니같이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 않게 듣지만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거는 마구니가 하는 소리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결정코 나는
마구니가 부처가 된 것이 아닌 줄을 아는데 정지 위에 있잖아요. 이시 이것으로서 나는 결정코 마구니가 부처가 된 것이 아닌 줄 알거늘. 근데 난 그동안 소승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어서 의심하게 되었다. 의심의 그물 속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마구니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동안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을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날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문제를 그대로 설명해 놨는데 그때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날 또 문제를 이걸 문제 삼아요. 내가 뭐 다른 데서도 이제 사람이 부처님이다. 사람의 본래의 능력은 그대로 부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이제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어떤 그 불교 TV에서 어떤 스님 법문하는 것을 그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아니지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경우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의 소견이란 게 그렇게 한번 그렇게 들어가 놓으면은 그 이제 그 소견이 터지기 전에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더 많을걸요. 그런데 간혹 요즘 또 사람이 부처입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워. 내가 불교 TV 요즘 또 BTN, BBS 두 곳에서 불교 TV가 이제 방영이 되고 거기서 이제 설법이 나오는데 그 내가 잘 듣거든요. 들어보면은 간혹 그 내가 설명한 법화경이나 화엄경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법화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달리 설명해. 다시 설명한다고. 여기 이제 좀 쉬면 이제 사리불이 수기 받는 내용이 이제 나와. 사리불이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법화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한 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아정지 이것으로서 나는 결정코 마구니가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거늘 이 말이죠. 이시 아정지 BC 마작불 마약불 이연을 아타 음한고로 나는 의심의 그물에 떨어진 까닭에 이만고로 위시 마소이입니다. 위시 마구니의 하는 바라고 여겼다.
그 다음에 한 줄하고 또 두 구절, 그래서 모두 여섯 구절을 읽겠습니다. 문불 유연응이 심은 신여로 하야 연창 청정법 하사 없고 아심 대황이 하며 의해 연이진 하야 영실지중이니다. 이니라. 문불 유연음이 들으니 부처님의 부드러운 음성, 불유연한, 유연한 음성이 심원심 미묘하사, 아주 깊고 멀고 미묘하다. 매우 미묘하다. 또, 그래서 연창청정법 하사없고, 청정한 법을 연창, 연설한다, 이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아심대 환희하며 내 마음이 크게 환희하였으며 그동안 부처님이 설법한 말 듣고는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환희했다. 그 이제 부처님 음성도 유연하고 부드럽고 아름답던 소리 또 소리가 아주 깊고 멀리까지 이렇게 들린다. 그런 음성으로 또 훌륭한 법, 청정한 법을 연설하고 연설하는 것을 저 위에 듣고 듣고를 새길려면 거기다 새겨야 돼요. 듣고 아심대 환희하며 내 마음이 크게 환희했으며 의해가 영이진하야 의심이, 의심과 뉘우침이 영원히 인이 다해서 안주 실지중이다. 실지중, 실다운 지혜, 진실한 지혜 가운데 안주했습니다.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문불. 운불 유연음 유연음이 돼야 되는데 기침이 자꾸 나온 소리가 돼가지고요. 영 죄송합니다. 심은 심미묘하야 설법하는 데는 뜻도 중요하지만 음성이 좋고 봐야 돼. 일단. 심은 심미묘하야 연창 청정법 하사없고 연창 청정법 하사없고 아심대환이하며